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시험범위 안내는 잠깐 했었는데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은 따로 별도로 뺀다고 했고요. 썸네일이 또 바뀌었죠.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5단 안의 제목,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식민지 분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앞부분 있잖아요. 174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제국주의 하면서 그냥 붙여서 해버리는 게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붙여서 했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세기 후반에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과 갈등, 우리 본 적 있죠? 저번에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강들이 세력 확대를 위해서 비밀 외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두 나라끼리 협상을 하고 뭔가 동맹을 맺는다던가 이런 비밀 외교 협상이 진행이 된다던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군비 확장, 군사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뭔가 유럽의 화약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폭발력, 나중에 만약에 이게 폭발이 된다면 엄청 크게 폭발이 될 수 있을 만큼 화약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 그 다음에 당시 이제 특히나 독일이 이제 비스마르크가 해임되고 나서 비렐름 2세의 정책 속에서 대외 팽창 과정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부딪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봤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삼비 정책, 이 이제 삼시 정책과 영국의 삼시 정책과 부딪히는 모습들. 자, 이 이제 독일의 대외 팽창 정책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 삼국 협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독일의 삼비 정책과 영국의 삼시 정책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정말 터져나오게 될 발칸반도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칸반도 얘기까지. 자, 그래서 발칸반도를 장악했던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뭔가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했었죠. 그 근거가 범게르만주의였고, 또 한편 이쪽에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던 러시아도 이제 범슬라브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계속 여기에도 화약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게 발칸 전쟁이었고요. 발칸 전쟁은 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여기에 있는 이 지도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등이 나눠 먹기 위해서 1차 발칸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가리아 쪽에서 너무 영토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영토 분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또 2차 발칸 전쟁이 있었는데, 세르비아는 계속해서 이쪽 보스니아 지방이라던가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싶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방해가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세르비아 사람들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쌓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제국주의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부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1914년이 되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라예보라고 하는 곳,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의 땅이 됐잖아요. 합병을 해버렸으니까. 자, 방금 봤듯이 교과서에는 안 써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지. 자, 그 사라예보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갑자기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인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빌드업을 했던 게, 세르비아 사람들이 왜, 세르비아 계열의 사람들이 왜 자꾸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 보스니아라는 곳에서 세르비아 계열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쏘았다는 게 왜 일어난 사건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라고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한 건 아니고요, 세르비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어요.
그런데 세르비아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세르비아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구 조건 중에 결국에 세르비아는 그 요구 조건을 거절하게 되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잠깐 먼저 세르비아와 이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었던 이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순행특강에 있는 지문이거든요. 헝가리 제국의 대응에 관련된 겁니다.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를 향해 칼을 빼들어야 한다. 스스로를 불쌍한 나라로 여기는 세르비아와 결투를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암살, 황태자 부부 암살에 대해서 벌을 주자는 것도 아니다. 더 실제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는 대국,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나라의 위험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황가는 목덜미를 붙잡혀서, 즉 오스트리아 황태자 그 가문은 목덜미를 붙잡힌 형국이다. 그대로 목 졸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이 위험을, 위험이 손상된 그런 문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대규모 군대들은 신속한 동원이 언제? 자, 군비 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민족주의는 끌어오르고 오스만 제국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그 페르난트 대공입니다. 이 사람이 보스니아 수도, 이 사람이 암살당한 그 사람이요. 페르난트 대공이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암살된 사건, 사라예보 사건은 여기에 불을 붙인 거죠. 쌓여가고 있었던 화약 상자에 불씨 하나가 터진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당시 황제 요제프는 유럽의 군주와 제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 황제도 이 사건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삼국 동맹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사활동을 독일도 지지를 한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세르비아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선전포고를 하자 연결되어 있었던 세르비아 쪽을 러시아가 좀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발칸반도 쪽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삼국 협상국들, 영국, 프랑스가 싹 들어오게 되고요. 역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들어왔다 보니까 삼국 동맹으로 연결이 돼 있었죠. 그래서 독일과 어디까지? 기억나요? 삼국 동맹? 독일과 이탈리아까지 여기에 가담을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약은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나라들끼리 너무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불씨 하나가 딱 터지자 화약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두두두두두두 유럽 전역으로 전쟁이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전쟁이 뭐 엄청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동맹국 쪽에서의 주인공은 독일입니다. 독일. 자, 독일군은요, 독일 바로 옆에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래서 독일은 슐리펜 계획이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프랑스를 빠르게 먼저 다 먹어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격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전격, 번개와 같이 빠르게 프랑스를 공격해가지고 프랑스를 먼저 무력화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이 단기전을 계획했으나 그 계획이 무력화된 게 바로 이 마른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마른 전투. 자, 여기에서 이제 협상군 쪽이 승리를, 삼국 협상국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삼국 동맹국, 삼국 협상국 이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국가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삼국 협상국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마른 전투 이후에 방금 얘기했던 그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단기전이 끝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른 전투에서 협상국이 승리한 이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에 쭉쭉쭉쭉 여기 보다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참호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양상이 이 마른 전투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그 참호전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솜전투라고 하는 전투예요. 어찌됐든 마른 전투와 솜전투에서 프랑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전쟁이 계속해서 뭔가 훅 밀고 아니면 훅 밀려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착상태라고 하는 건
선 하나가 그어져 있고 그 선 근처에서 지지부진 왔다 갔다 하는 걸 교착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착상태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지금 마른 전투와 솜 전투를 따로 표시하고 있는 따로 설명한 이유는요. 이게 1914년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거고요. 이게 1916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는 다른데 요 두 개가 어쨌든 프랑스군의 강력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서 묶여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후에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이 이 단기전을 계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 양쪽이 있게 되면 즉 뭐냐면 양쪽에서 모두 싸워야 되면 독일의 병력도 나뉘어야 되고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전선에 있는 프랑스 먼저 정리를 하고 동부에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서부 쪽에서 프랑스가 너무 잘 버틴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서부에선 프랑스, 동부에선 러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배그하는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양각이 잡힌 거죠. 양쪽에 이제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은 길어지게 되겠죠. 전선이 고착되면서 고착됐다, 교착 상태 빠졌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선이 만들어진 상황 곳에다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밑바닥에다 참호를 판다고 하죠. 참호를 파고 참호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참호전이요. 그래서 이 참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참호전이라고 하는 전쟁 양상은 일단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참호를 파놓고 방어선을 쫙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방어선을 길게 쫙 깔아놓고 올 테면 한번 와봐라는 느낌으로 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뛰어넘으려면 이 방어선을 뛰어넘으려면 정말 엄청난 병력을 쏟아부어서 쫙 밀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양쪽 모두 엄청난 사람들이 죽겠죠. 그래서 양측의 대공세는 이 막대한 사상자들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 동맹국의 구성 국가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같이 잘 들었으면 뭔가 이상함을 좀 느끼긴 해야 돼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는 별로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랑 싸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운데 자 보세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대립하던 이탈리아가 동맹국에서 빠집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협상국 쪽에 가담하게 돼요. 협상국 쪽에 가담하게 돼요. 협상국 쪽에. 그리고 이때쯤 해서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에 참전하게 되면서 점점 전쟁이 확산되어 가고 있죠. 요게 1915년이고요. 15년 5월의 이야기고 요게 1900 노란색으로 써주죠. 자, 요게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해 봐야지. 1914년 11월입니다. 요거 외우자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적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915년 전쟁이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가 있고 나서 이탈리아는 빠져서 협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 협상국과 동맹국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글자들만 쓸게요. 자,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독일이 있고요.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오스만 제국도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협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 자체가 영국, 프랑스, 또 뭐 있었어요? 러시아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도 여기에 들어왔죠. 이탈리아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이 여기에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도 들어갈 거고요. 일본도 들어갈 거고 몇몇 국가들이 더 추가가 될 건데 지금 유럽의 상황으로는 이 정도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지금 전쟁이 점점 정말 말 그대로 세계 대전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의 이런 전쟁 양상을 볼 때요. 이 솜전투 얘기 관련된 게 하나 나올 거라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 솜전투는 처음으로 탱크, 전차가 사용된 전투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신무기가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했다라는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영국 해군이 바다 있잖아요, 바다. 영국과 독일 사이의 바다가 이제 그 인근을 북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북해 인근을 영국 해군이 싹 다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뭐 육지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국 해군이 지금 북해, 바다, 독일 앞바다까지 싹 다 봉쇄를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무슨 작전을 체크해주세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보트 작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이 인근에 걸리는 놈들은 잠수함으로 다 때려 부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독일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버리죠.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의 배가 침몰당합니다. 미국의 배가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또 미국 민간인들이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피해를 본 미국이 결국 협상국, 연합국 측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협상국 측으로 참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독일,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가 있는 그쪽 반대편, 동맹국의 반대편이 협상국 측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연합군들에게 이제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과서에 자료가 있어서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일을 기해서 독일 정부는 법이나 인간의 억제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잠수함을 동원해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 서부해안 지중해 있는 독일의 적들이 관할하는 항구에 접근하려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킨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상에 대한 독일 잠수함의 전투 행위는 인류에 대한 전투 행위다. 미국 선박이 침몰되고 여기 써있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립국의 선박과 국민도 똑같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때까지는 미국이 중립국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약간 고립주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멀로 선언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유럽의 일이니까 일단 우리는 약간 바람발 빼고 있었는데 미국 국민이 죽어버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영국 본토와 여기 써있죠? 요거 이제 밑줄 거놓읍시다. 영국 본토와 유럽 대륙 간 지정된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무차별 잠수함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선이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공격, 그래서 유보트 작전이라고도 해요. 유보트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거듭되자 이때 대통령이 당시에 윌슨입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국회에서 참전을 호소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까 봤었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 협상국과 연합해 있는 그 연합국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진짜 전쟁이 좀 재밌게 돌아가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프랑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랑 싸우고 있고요. 지금 북해가 봉쇄돼서 영국이랑 막 싸우고 있는 가운데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다가 결국 미국이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이번에는 독일의 동부전선의 이야기입니다. 동쪽. 어디랑 싸우고 있었다고요?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재밌게도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죠.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고요. 독일과 동부전선에서 대립하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요.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빠져요. 러시아가. 우리는 이 조약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독일과 단독으로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전쟁에서 빠집니다. 여기 써있죠? 전선에서 이탈합니다. 그때 러시아 욕 많이 먹었어요. 러시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예요. 왜? 동부전선은 안정이 됐거든. 러시아가 빠져줬으니까요. 강화조약을 맺고 나서. 그래서 모든 전력을 어디에? 서부전선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독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독일이 서부전선에 집중하면서 막 이제 프랑스랑 이쪽 서부전선에서 싸우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엥? 정신 차리니까 친구들이 다 항복해 있는 상황.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동맹국들이
연이어서 먼저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 보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 순서대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자, 그러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좀 이따 러시아 혁명 이야기 할 거예요.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1918년 3월 3일에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서로 교전국 싸우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들과 별개로 체결을 합니다. 그 중에서 독일과 체결한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강하게 박아 넣은 거예요. 단독 강화 조약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하고요. 욕을 오지게 먹어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먹을만 하죠. 사실 갑자기 빠져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근데 사실 러시아는 원래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 자체에서도 반전 여론이 굉장히 심각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러시아는 빠지고 동맹국들은 항복하고 독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독일에서도 결국 혼자 남은 독일에서도 일이 발생합니다. 1918년에 혁명이 발생합니다. 무슨 혁명이 발생을 하냐면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독일 함대, 독일 해군 함대들에 대해서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 출동 명령을 받은 이 킬 군항이라고 하는 군사 항구죠. 킬 군항에 있었던 수병들, 해군 병사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이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비렐름 2세가 퇴위하고요. 이제 혁명이 발생하면서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안 끝났죠.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 킬군항 수병 등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혁명이 발생하고 공화국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았던 이 독일도 여기 서 있죠. 공화국 정부. 그 독일의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 측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어찌됐든 제1차 세계대전은 종전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러시아 혁명이 나오거든요. 먼저 1차 세계대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7쪽에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좀 1차 세계대전의 특징으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까 참호전 나왔으니까 참호전부터 좀 볼까요? 자, 참호전. 자, 신무기의 등장으로 돌격전.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돌격하는 그 돌격전이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되니까 길게 전선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호를 파고 대치하는 참호전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땅 밑에다가 참호를 파놓고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참호전이 계속되었고, 자, 이러한 상태를 잘, 그러니까 봐봐. 참호에서는 참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병사들보다 안전하죠. 그래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뚫을까? 여길 뚫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 몸으로 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차, 탱크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솜전투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 전차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전차가 사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솜전투는 장기간에 걸쳤던 전투였고요. 이 참호전이 얼마나 지루하다고만 표현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 참 많이 죽어요. 돌격하다가 실패하고 또 한 칸 앞으로 가서 또 참호 파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솜전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 전투에서만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거의.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이때 이제 신무기로서 또 탱크가 개발됩니다. 또 이때 참호전이라고 참호를 또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독가스 같은 신무기도 개발이 되는 거죠. 그냥 참호 밑에다가 독가스 던져버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잠수함이라던가 이 시기에 아니면 전투기 아니면 여기 기관총이나 장거리포, 독가스 등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원래 있었던 수류탄이나 화염방사기 등도 또 이렇게 신무기들이 등장을 하고 이 참호전이란 키워드. 자,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만 더 가져가겠습니다. 총력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력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정말 총력을 다 기울여서 싸운다라는 뜻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총력전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원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중세 이럴 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쟁의 전후방이 있어요. 사실 전투가 일어나는 데에서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전쟁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의 구분이 있었는데 전후방의 구분이 없이 국가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걸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참전한 국가의 인적, 사람이나 물적, 물자의 자원을 모두 다 총동원하는 뭐다? 총력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좀 가져가주면 됩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러 갔다면 여자들은 뒤에서 군수공장이라던가 실제 뭐 식량 생산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자, 남성들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늘어나게 되고 실제 전쟁 중에 여성들도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여성들의 사회 참여 증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뭔가 임무를 수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각 국가에서 또 여성들의 참정권, 여성들의 투표권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런 총력전과도 우리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 사상자가 빨간색으로 동원 병력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 사람 숫자의 단위는 만 명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20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거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명이 좀 넘고요.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200만여 명. 자, 동원된 병력. 동원된 병력을 보면 막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죠. 전쟁이 4년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전쟁 비용을 쓴 거 보면 독일이 동맹국에서 거의 혼자 싸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스트리아 이만큼 썼어요. 오스트리아 이만큼 썼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협상국으로 돌아섰으니까. 동맹국에선 사실상 독일 혼자 싸운 거죠. 독일 혼자 싸웠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거의 모든 책임을 독일이 혼자 다 떠안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불쌍하다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전쟁이 일으킨 건 맞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독일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큼지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혁명만 이제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176쪽에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첫 번째 문단은 우리 저번에 일본 보면서 잠깐 봤었습니다. 러시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나서 그 언저리쯤에 러시아의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러시아는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러시아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왜? 우리 저번에 이런 상황 봤었죠. 분화로드 운동도 전개되고 이랬으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면서 자유주의 운동이 굉장히 철저하게 탄압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역사를 멈출 수는 없죠.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밀려들어오는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널리 보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레닌 등이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정당을 설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시기쯤입니다. 레닌이 정당, 사회주의 정당을 요때 만들고 있는데 이름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거든요. 요거를 써놓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보게 될 뭐 볼셰비키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때 이제 1800년대 말쯤에 이제 노동당이라고 하는 요 사회주의 정당을 레닌 등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는 중이었고 러일 전쟁에서도 졌었죠, 러시아가.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때 차르가 누구냐?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 자, 이렇게 경제도 어려워지고 노동자 계급은 점차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늘어나고 있고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들어오고 있고 사회주의 정당도 만들어지고 있고 전쟁에서 져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급료를 좀 올려달라, 우리 좀 먹고 살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차르에게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평화적인 시위에 차르의 군대가
총을 난사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무슨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블러디 선데이라고 하죠.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르에게 완전한 기대를 버리게 되고 러시아 답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저번에 봤었고요. 여기 써있죠.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진 평화적인 시위에 차르의 군대가 총을 발포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여기 써있죠. 대규모 군중시위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피해 일요일 사건까지 있게 되고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는 계속됩니다. 그러자 당시 차례였던 니콜라 1세, 2세는 자,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좀 들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의 자유 또 약속을 해주고요. 두마, 당시에 러시아의 의회를 두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마에게 입법권을 주겠다. 자, 약간 느낌이 조금 더 입헌적인 정치로 가겠다. 입헌, 헌법을 만드는 그 입헌 정치 쪽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유, 그 다음에 두마, 의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들을 약속하였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차례 정치는 계속되고 대부분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런 기만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었던 게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이해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사실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 러일 전쟁에서 밀렸다는 건 패배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밀리는 중이고 피해 일요일 사건 자체도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겁니다. 러일 전쟁 중에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런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차르는 약속은 어기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약속은 어기고 뭐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러시아도 당연히 시작부터 참전을 하게 됐죠. 발칸반도 쪽에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와 함께 협상국 측으로 참여한 러시아는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자, 여기,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협상국 쪽으로 참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는 뒤떨어져 있고, 지휘군은 무능하고, 독일군에게 패배를 계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랐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수 물자 부족 또 식량 부족 이런 문제들이 막 쌓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야? 원래도 불만이 가득했는데 전쟁이 참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전을 했어요. 근데 무기는 뒤떨어지고 지휘부는 무능하고 전쟁에서 막 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전쟁에서 군수 물자도 부족하고 생필품도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 즉 이게 뭐예요? 방금 봤던 게 어떻게 보면 배경이죠. 배경. 혁명이 발생하게 돼. 이해. 1917년에 전쟁을 중지할 것. 차르를 타도할 것 이라고 외치는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들은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을 추진하게 되고요. 결국 차르가 이끄는 제정이 붕괴되고요. 내가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차르라고요. 제정이 붕괴되고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3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3월 혁명이라고 불려요. 소비에트가 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왜? 예전에 소련 같은 경우에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럼 소비에트가 뭐냐? 도대체. 자, 소비에트는 평의회 또는 대표자회의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뜻인데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병사 대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기구를 소비에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농민 대표로 만들어진 소비에트면 농민 소비에트, 노동자 대표로 만들어진 거면 노동자 소비에트. 그럼 여기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와 병사들의 대표가 소비에트 평의회 대표자 회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혁명을 추진하면서 결국 제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다음 파트로 넘어가가지고 생각을 요걸 해놓으면 다음 혁명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런데 임시 정부는 국민의 염원과 달리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까, 자, 요렇게 줄여서 쓸게요. 노동자 병사들의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이 혁명을 추진해서 재정이 붕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임시정부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는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 다른 표현으로 뭐 이중 권력의 시기다. 권력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임시정부를 얘기할 때는 요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소비에트랑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에 반발해서, 자, 아까 혁명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게 뭐였어요? 차르타도 전쟁 중지였어요. 근데 임시정부는 전쟁을 중지할 생각이 없어요. 시위가 계속되자, 자, 이제 사람 이름 등장하죠. 레닌. 레닌은 뭐라고 주장하냐? 모든 권력을 임시정부는 누구에게 돌려달라? 노병 소비에트, 소비에트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봐봐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넘겨라. 그리고 전쟁을 즉각 중지해라. 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레닌이요. 결국에 볼셰비키가 주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볼셰비키 보고 가죠. 자, 아까 얘기했죠. 레닌이 아까 1800년대 말에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사회민주 노동당을 만들었었다고 했었는데, 그 안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분파 중에 하나예요. 볼셰비키는 여기에 좀 급진파, 혁명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정당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는 나중에 혁명 성공 이후에 러시아 공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요 용어는 기억해 주셔야겠죠. 볼셰비키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이러한, 자, 여기에 레닌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면서 볼셰비키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 뭘 무너뜨린 거야? 이 임시정부를 무너뜨린 거예요.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력이 어디에게로 넘어오게 된 겁니까? 여기 있는 소비에트에게로 넘어오게 된 거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11월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3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11월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선 거죠. 이렇게 결과물로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전체적인 흐름까지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후에, 자, 11월 혁명까지 성공한 뒤에 여기에 보시면 요때쯤 해가지고 뭘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때쯤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빠지게 되는 건 좀 밑에서 볼 겁니다. 레닌은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을 조직합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영어로 커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즘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인테른이라고 앞부분 글자만 딴 거예요.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을 조직을 합니다. 요 단어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국제공산당 조직이니까 코민테른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민족 해방 이라던가 이런 운동들을, 약소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이나 이런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인적, 물적 지원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배우죠. 그래서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레닌의 약소민족운동,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 같은 것들이 3.1운동의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요 시기니까 딱. 요게 1917년, 18년 요때니까 19년에 우리가 3.1운동이죠. 그래서 각국의 여러 단체, 지식인들, 뭔가 이 지원이 필요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당연히 이때 받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가 나쁜 것라던가, 뭐 적어도 뭔가 북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적대적인 국가들, 중국 뭐 아니면 뭔가 중국 같은 경우에 완전 적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무역액도 크고 이러니까 뭐 러시아, 소련으로 이어지는 러시아라든가, 특히 북한이 강력하죠. 우리에게 인식상으로는. 그런데 이때는 사회주의 국가가 막 처음 만들어졌을 때고, 도와준대!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나갈 수 있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바로 소련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련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11월 혁명으로 만들어진 그 소비에트 정부는
아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봤듯이 뭐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전쟁에서 빠집니다. 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레닌이 주장했던 게 뭐였어요? 전쟁의 즉각 중지였잖아요. 그래서 체결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토지 그리고 주요 산업을 국가의 것으로 만드는 국유화 등 사회주의 사상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 전에 사회주의 얘기했었잖아요. 사회주의의 일단 기본 근간 중에 하나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던가 이런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소유, 국가소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혁명이 발생했어요. 이 혁명에 대해서 당시에 반혁명 세력들이 있었어요.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래서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의 내전이 있게 돼요. 내전이. 한동안 내전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혁명 세력을 적군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공산당의 상징색이죠. 이쪽을 백군이라고 불러서 우린 이 내전을 적백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써놓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반혁명 세력과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 전쟁을 끝냈어. 좀 답답하긴 했겠죠, 이때. 전쟁이 끝났어요.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내전이 발생을 하니까 또 전쟁 중이 된 거죠. 이런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시공산주의 정책, 뭐야? 전시, 이제 전쟁 중에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량, 노동력 이런 것들을 국가가 쪽쪽 빨아가는 거야. 쪽쪽 빨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야! 소비에트 정부 만들어줘서 뭐 먹고 살기 좀 나아지나 했더니 뭐한 짓이야!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뭐 막 불만이 늘어나겠죠.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러자 레닌도 이런 걸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닌이 무슨 정책을 시행을 하냐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경제정책이라고 해서 NEF, NEF라고도 부릅니다. 신경제정책을 시행해서 이 신경제정책의 내용을 일단 핵심적으로 요약해봐라라고 하면 공산주의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였다라고 일단 보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어려울 수도 있을 용어인 것 같아요.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다와 같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내전 과정에서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농민층의 불만이 너무 높아졌고 일단은 먹고 살게는 해줄 필요가 있으니 신경제정책, NEF라고 하는 걸 시행해서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 일단 밑줄은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밑줄 다 따라 그었을 테니까 자 신경제정책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내전까지 발생하니까 전시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노동력과 식량들이 쪽쪽 증발되는 그런 상황들 경제적 혼란이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이라던가 소규모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던가 이런 소규모 건공업, 경공업 분야 등에서 사적 소유, 자본주의적 요소잖아요. 개인적 소유를 가만히 거. 사적 소유라던가 사적 경영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경제 정책이라고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내전은 결국에 끝나고 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생산력이 회복이 되고요. 이 신경제 정책으로 숨통이 좀 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안정이 돼요. 사람들이 전체적인 불만이 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레닌은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요거랑 연결해서 봐야 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단체들이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나라들, 그 근처, 러시아 근처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에도 소비에트 정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즉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의 소비에트 정부를 묶어서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을 다 묶어서 연방으로 만들어서 소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소비에트 정부를 묶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수립이 된 겁니다. 오케이? 소련은 이렇게 수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레닌이 얼마 안 가 죽습니다. 레닌의 후계자로는 서로 막 다투고 있었던 트로츠키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탈린 쪽이 조금 더 강력하게 결국에 집권을 하게 되죠. 트로츠키는 나중에 도망을 가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해서요. 요 시기에 이제 중공업을 육성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중화학공업 이걸 육성을 하고 이제 특히나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는요. 군사산업에서도 군사력을 키우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중화학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공업을 육성하고 농업을 전체적으로 집단화하는 정책. 아까 신경제 정책과는 또 이제 신경제 정책이 또 폐기되는 거겠죠. 농업 집단화 정책 등을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을 강화합니다.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 국가가 다시 한번 쫙 빨아들이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자, 그 결과 소련은 일단 세계적인 공화 국가로 성장하고 군사력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스탈린이 독재하게 되는 스탈린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은 쭉 이어서 2차 세계대전까지도 스탈린이고요. 6.25 전쟁까지도 스탈린이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요렇게 스탈린이 경제 발전하고 중공업 육성하고 군사력도 발달하고 세계적인 공화 국가로 육성이 됐으나 스탈린이 1인 독재 체제,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하고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사실 스탈린도 사실 사람들이 거의 모르지는 않죠. 스탈린도 거의 히틀러에 못지 않을 정도로 반대파 숙청하고 사람 엄청 죽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쭉. 그러니까 지금 먼저 중요 주제는 러시아 혁명 자체고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집권하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신경제정책 이런 얘기했고요.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몇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를 좀 러시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은 다시 언제 등장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 나간다는 모습은 여기에서 선을 쫙 그어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죠. 독일이 이제 혁명으로 인해서 공화국 정부가 휴전을 체결을 하면서. 그러면 전쟁이 4년간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준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 논의부터 우리가 178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